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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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할 때 일단은 발에 많이 떨어지지 않게 웬만하면 뭐 수비가 있으면 뭐 수비 하면서 같이 설명하는데 뭐 혼자 드리블 치니까 뭐 수비 있을 때는 뭐 상대 중심 보고 빼앗는 그런 식으로 뭐 솔직히 요즘 뭐 미디어 잘 돼 있어가지고 메시 이런 애들 보면 나오잖아.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형도 아직 슈팅은 많이 해봤는데 아직 골은 못 넣어봐서 뭐 너희한테 뭐 이렇게 딱 팁이라고 할 건 없는데, 일단 형도 어렸을 때 배울 때 이렇게 들었던 거는 슈팅을 할 때 슈팅을 하기 전에 미리 골대 위치를 확인을 하고, 네, 그러면 머릿속에 대충 골대 위치가 어느 정도 있고 골키퍼가 어느 정도 있으면 있다 생각을 하면은 비어 있는 곳이 있잖아. 그쪽으로 넣는다 생각하고 발등 펴고 공 임팩트를 할 때는 볼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맞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한번 그래서 요! 우와! 야! 시작. 오쏘! 오랜만이다. 못난 사람은 자기가 찬 볼 가지고 오는 거야. 아. 가르쳐 보니까 그 기초적인 게 맞았던 것 같고, 세상 어렸을 때 조금 더 배울 때 좀 더 선생님들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한 번 더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유채 프로그램.